대한민국 바이오 헬스케어 클러스터 송도 국제도시. 그 중에서도 다양한 바이오 의약품 생산뿐 아니라 연구개발, 유통, 전문인력 양성에까지 힘쓰고 있는 글로벌 생명과학 기업의 중심, 셀트리온으로 지금 떠나보자. 송도 국제도시, 많은 기업이 송도에 입주해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 캠퍼스가 눈에 띈다. 셀트리온 송도 캠퍼스는 1공장과 2공장, 3호동 3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2002년 설립된 셀트리온은 당시 갯벌이던 6만 평 규모의 땅에 첫 생산 시설인 1공장을 시작으로 지금의 셀트리온 송도 캠퍼스 건설에 착수했다. 현재 약 2,100여 명의 직원들이 다양한 항체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 생산하며 세계 90여 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가장 먼저 우리를 반기는 이곳은 셀트리온 바이오 기술의 원천 생명공학연구소다. 출근 후 업무를 시작하는 셀트리온 연구원들의 모습이 보인다. 약 300여 명의 연구원들이 이곳에서 바이오 의약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사무공간 옆으로는 실험실이 인접해 있다. 이곳은 항체 의약품의 근간이 되는 세포줄을 개발하는 실험실이다. 저희 셀트리온은 세계 최초로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한 글로벌 생명공학 기업입니다. 연구원으로서의 셀트리온은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고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셀트리온 연구원들은 매년 한 개 이상의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의약품들은 국내 식약처는 물론 유럽의약품청, 미국식품의약국 등 해외의약품심사기관으로부터 허가 승인을 받아 전 세계 90여 개 국가로 수출되고 있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글로벌 사업 확대에 대비해 대형 화상 회의실을 운영한다. 타 지역 파트너나 해외 바이어와의 온라인 미팅이 여기서 이루어진다. 이곳은 카페테리아. 코로나19 방역 수칙으로 테이블과 의자를 치워두었지만 셀트리온 직원들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장소다. 셀트리온은 산의 곳곳에 15점 이상의 미술 작품을 설치해두고 있으며 방문객들을 위한 산의 갤러리 가이드를 제공한다. 이곳은 직원들이 산책할 수 있는 둘레길이다. 6만 평 규모의 캠퍼스에 1.2km의 1산책로와 0.4km의 2산책로가 있다. 울긋불긋 물든 자연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어느새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 아무래도 하루 종일 회사에 있다 보면 이제 햇빛 볼 일이 많이 없으니까 이렇게 비타민 D 합성도 하고 또 리프레시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 회사 이 산책로 조경이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잠시나마 어디 놀러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한편 셀트리온은 송도 캠퍼스에 6만 리터 규모의 제3공장과 대규모 연구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더욱 다양한 의약품을 더 많은 환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제약산업의 불모지에서 글로벌 생명과학 기업으로 우뚝 선 셀트리온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바이오 헬스케어 클러스터 송도 국제도시의 중심. 셀트리온의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